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더 이상 강아지도 누나들도 없습니다. 이제 할머니와 상규, 또다시 둘만의 외로운 서울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다시 돌아온 병원. 화상병동의 막내 상규가 돌아왔던 소문에 반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. 또 할머니 고생이시다. 고생이다 할 수 없죠. 본질 위해서. 부침성 좋고 명랑한 상규는 화상병동 환자들 사이에서 누구나 아는 귀염둥이 막내 환자입니다. 여기 병원에 와서 알았어요. 아주 명랑하고 착하고 영리해요. 근데 다쳐가지고 다쳤는데도 다른 아이들하고 틀려서 아주 명쾌하게 치료 잘 받고 있어요. 병원에 오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. 오전 내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와 시름을 하는 상규. 상규 다리가 좀 통증이 있어서요.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기계로 치료하고 있습니다. 화상이 이제 가려움증이라든가 외부적으로 이제 가려움증과 그거에 따른 이제 통증이 좀 환자들한테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의 하나입니다. 여기 봐요. 자, 됐지? 오늘처럼만 잘 참아주고 말 잘 들어주는 상규라면 할머니는 고된 병원 생활도 할만할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. 엄마, 빨리 와. 하지만 아직 4살밖에 안 된 상규에게서 엄마를 떼놓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는 손주의 눈물바람에 마음이 아픈데요. 얼마 전부터 관절염 때문에 약을 먹어야 걸을 수 있는 할머니. 상규는 모릅니다. 상규는 할머니의 미운 4살이기 때문인데요. 특히나 화상 상처 때문에 모든 옷을 입길 거부하는 상규. 할머니는 조금씩이라도 옷에 대한 상규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애써봅니다. 김상규, 옷 입어요. 옷을 입히려는 애달픈 할머니와 입지 않으려는 미운 4살 상규의 대치. 열어가만 있어봐. 열어가만 잠깐만 있어봐. 버티고 부탁해보기를 2시간. 정말 어느 때는 도통 말 안 듣는 상규가 야속하고 밉기도 할 만한데요. 어머니 말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. 응, 말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고. 그럼 네 나쁜 사람 되려고 할머니 말 안 들은 거야? 할머니 말 안 들으면 할머니 가보면 어떻게 할까 상규 혼자. 아니 그전에는 잘 입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안 입어요.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어쩐지 이것만 입자고 내놓으면 울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못 입죠. 할머니에게 상규는 뭘 해도 안쓰러운 손주입니다. 상규 아빠고 보자. 상규야, 좀 예쁜 옷 입어야지. 어? 여기 흉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. 2cm. 저거 싫어? 저거 아파? 상규야, 요 발 간질간질. 밑으로가 아직 안 되네. 상규 요쪽 발은 간질간질. 자, 이것도 안 돼. 할머니는 그동안 걷기 힘들어했던 상규의 발 상태가 걱정입니다. 누나가 이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규가 발이 위로 힘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신경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상규가 화상으로 그 발 올리는 신경이 좀 손상이 됐어요. 그래서 보조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까치발이 돼가지고 상규가 걸음 걸을 때 잘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를 상규 힘들어도 계속 채워가지고 걸어야 되고요.
상규가 처음에 화상외과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.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발목 부축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보조기 착용을 좀 애기한테 해줬고요. 현재도 지금 상규가